에베소는 결의대회 주급 회원만 아니었다면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큰 체육관이나 국회 대회의실을 빌려서 어마어마하게 장대하게 했을 텐데 이 망할 놈의 중국 폐렴으로 우리 당내에서 간략하게 예, 선진대회를 하게 됐네요. 저는 1988년도 고향 전라북도 군산에서 당시 13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정당 후보였던 구건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민정당 청년 군산지구당 청년 부장으로 입당을 한 후에 오늘 이때까지 31년째 우파 정당에서 활동하고 있고 우파 정당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. 중간에 친박연대라는 정당이 있었습니다. 2008년도에 창당을 해가지고 불과 한 20일, 25일 만에 창당을 해서 비례대표 8석, 또 지역구 8석, 14석이라는 아주 파격적인 이런 정당이 있을 정도의 그런 그 성과를 냈었고요. 당시에 당대표는 서총원 공동대표와 예기태 공동대표가 당대표를 보고 있었습니다. 지난 친박연대를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요즘 최근에 제 마음과 심정이 무척 괴롭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렇습니다. 하지만 4.15 총선을 앞두고 우리 모두는 우리 공화당의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협조하고 같이 하는 입장에 마음은 무겁지만 어른을 끝까지 모시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도 저는 우리 공화당에서 당당히 승리하여 그 어른께 효도를 많이 많이 하고 싶습니다. 1988년도 민정당 입당 후에 지금까지 정치 활동 31년 중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또 개인적으로 저희 사업도 크게 번창한 적도 있었고 IMF 때 또 쫄딱 망한 적도 있었고 또 중간에 집안에 병이 생겨서 우리 아이가 또 신장 이식을 우리 아이한테 해주는 큰 수술도 있었고 그야말로 25살 이후에 지금까지 3전, 수전, 공중전 다 겪으면서 왔다고 자부하면서 31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29년을 성파해서 정치를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살았습니다. 성파 갑, 을, 병 세 군데 지역이 있었는데요. 전에는 갑과 을이 있었어요. 지금은 갑과 갑을 병 세 군데인데 저는 사실 그 사는 지역은 성파 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. 성파 갑에 거주하면서 성파 병에 이렇게 출마를 한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궁금해하는데요. 제 오랜 정치 경험상 보면 여러 가지 경우수 있는데 아 송파 병으로 가야 내 정치 인생에 좋은 일이 있겠다는 제 정치적 판단에 송파 병으로 갔고요. 지금 송파 병에서는 제가 그 명명을 했는데 정무적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정무적 선거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명함을 주고 막 그런 것이 중국 폐렴으로 힘들어요. 그리고 또 그 미래통합당의 공천 과정에 있어서 미래통합당이 그 공천이 무척 혼탁하고 지역 정서가 무척 안 좋습니다. 바른미래당, 새로운 보수당에서 이렇게 미래통합당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송파 갑하고 송파 병이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. 기존의 당협위원장들이 빠지고 그래서 현재는 해 떨어지면은 송파병의 기존에 있던 구의원들, 전직 구의원들, 전직 시의원들, 전직 현직 시의원들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인사하고 밥 먹고 식사하고 이게 제 그 선거 전략입니다. 이것은 저의 오랜 정치 그 경험을 봤을 때 송파병에서는 제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당원들이나 우리 당원 말고 그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에 있는 당원들이나 당직자 전현직 시의원 구의원들이 어떤 후보를 선택해서 지지할 수 있는 것인가
그 사람들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군가. 이것은 자부하건데 저는 그 사람들하고 협력 협조를 통해서 4.15 지방선거에, 4.15 총선에 반드시 제가 이길 수 있다는 신념과 경쟁력을 가지고 여러분께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. 제가 4.15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공화당의 승리와 또 2022년도의 대선 지방선거에 우리는 앞을 내다보는 선거를 해야겠다. 또한 조원진 대표님께서 젊은 후보들을 많이 영입을 하셨습니다. 오늘도 나와서 자기의 소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발표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데이터를 준비하고 백보드를 준비하고 하면서 제가 옆에서 보니까 아 존경하는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새끼 호랑이를 키우고 있구나. 그 새끼 호랑이들이 앞으로 2년 후에 4년 후에 또 6년 후에 8년 후에 선거는 계속 옵니다. 선거는 계속 와요. 선거 끝나면 뒤돌아서는 또 선거고요. 선거 끝나면 뒤돌아서는 또 선거입니다.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 새끼 호랑이 청년 후보들이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자라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